짠! 지니어스 친구들은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만화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착해서? 정의로워서? 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 주인공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악당, 빌런들이죠. 오늘은 이 주인공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빌런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볼 것은 12명의 빌런이 들어가 있는 한마트 디즈니 빌런스를 풀박스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은 이렇게 풀박스로 해서 총 13만원 정도 했고요. 인터넷으로 사려고 했는데 발매하자마자 거의 바로 매진이 돼가지고 저는 판마트 코엑스점으로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빌런들을 살펴보면 말레피센트, 크루엘라, 하트여왕, 고델, 트리메인 부인, 그림하일드 마녀, 우르슬라, 하데스, 캡틴우크, 닥터 파실리에, 말레피센트 드래곤, 그리고 시크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백설공주에 나오는 여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빌런 개봉해볼까요? 판마트 피규어 많이 개봉해봐서 아시겠죠? 이렇게 비닐 안에 쌓여있는 피규어가 나오고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따 볼게요. 하나, 둘, 셋! 보라색이 보였는데? 첫 번째로 나온 빌런은 닥터 파실리에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닥터 파실리에는 티아나 공주가 나오는 공주와 개구리에 나오는 악당 빌런이라고 합니다. 아마 얘가 왕자님을 개구리로 만든 애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좀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어째 그런 나쁜 일을 했디야. 아이 참. 자, 이렇게 해골 무늬가 그려져 있는 마술사 모자에 얌생이 코수염, 그리고 멋진 지팡이와 멋진 옷을 입고 있는 닥터 파실리에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티아나 공주와 한 팀입니다. 한 팀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라이벌입니다. 아, 라이벌? 라이벌도 좀 그런데? 뭐, 이거 좋은 말이 뭐가 없나? 같은 영화 찍은 친구? 동료! 좀 동료! 동료라고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런 하면은 우르슬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인어공주의 우르슬라! 과연 두 번째에서는! 둘, 셋! 뭐야? 후크 선장! 짠! 두 번째에서는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멋진데? 오, 너무 괜찮은데 이번 피규어? 뭔가 좀 험상궂다, 좀 얄밉다 라는 표정은 전혀 없고요. 아니, 너무 멋있고 깔끔한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나? 옛날에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다보면은 후크 선장 이게 랜덤으로 가끔 걸릴 때가 있었어. 후크 선장 걸리면 너무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얘 보니까 그 크아, 옛날에 크아 했을 때 생각난다. 나 초등학교 때 엄청 했는데. 자, 세 번째 빌런은 요거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데스!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저승의 신 하데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파란색 붉은 머리에 눈에는 왜 눈 초점이 없지? 검은색 연기 확 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야, 그리스 로마 신화도 진짜 옛날에 꿀잼 책이었어요. 왜 도서관에 가면은 다른 책들은 멀쩡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만 진짜 하도 애들이 봐가지고 노덜노덜 했었어. 그만큼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하데스는 별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헤라클레스에서 무슨 짓을 하셨었나요? 나도 내가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 왜 빌런이에요? 다음 빌런 뽑아봅시다. 네 번째 빌런은 무엇일지 묵직합니다. 네 번째 빌런? 내가 뽑고 싶어 했던 거 나왔어. 자, 이번에는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훔쳐간 인어공주의 빌런 우르슬라가 나왔습니다. 이자 대면 해봅시다. 왜 내 목소리 뺏어갔어요? 목소리... 아니, 너는 다리를 달라고 하지 않았었니? 그래서 다리를 줬잖니? 주인공과 빌런 이렇게 모아두는 재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은 우르슬라야. 자, 우르슬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머리는 하얀 머리에 이렇게 소라 귀걸이를 하고 있고요. 포인트는 요 문어 다리죠. 자, 다리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를 보면은 판마트가 써 있어요. 우르슬라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졌네요. 다음 빌런은 여기서 개봉해 볼게요. 짠! 말레피센트 용! 야, 너무 예쁜데? 대박이다. 자, 이번에 나온 거는 말레피센트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 오로라 공주를 향해 가고 있는 왕자를 막아서는 드래곤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배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요.
간지러워요. 자, 다섯 번째에서는 말레피센트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어공주 엔딩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인어공주가 왕자에게 찾아갔지만 왕자가 다른 여자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인 줄 알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인어공주가 너무 슬퍼서 바다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물거품이 되었다, 이 새드 엔딩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피아님이랑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인어공주가 왕자님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새드 엔딩인가요? 해피엔딩인가요? 알려주세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저번에는 디즈니 공주님들 중에 어떤 공주님이 예쁜지를 한번 우리가 투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명받지 못했던 빌런들을 개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빌런이 가장 좋은지, 아니면 불쌍한지, 아니면 얘는 좀 재조명 받아야 된다 라는 빌런이 있으신가요? 여기 나온 빌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댓글에 한번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빌런은 어떤 빌런이 나오게 될지, 하나 둘 셋, 앨리스의 하트 왕비. 하트 여왕 아니랄까봐 또 이렇게 손에 하트 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너는 왜 반응하니? 좀 더 연구해볼게요. 역시 대우는 하이 빅스비, 하트 여왕은 어떤 존재야? 요게 그냥 띡 검색만 해주고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봐. 검색을 해보니까 저놈의 목을 베어라 라는 말을 계속해대며 별 이유도 없이 사람을 사용시키려고 하는 존재 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판관포청천 그 아저씨가 대박이었는데,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거 알면 최소 25살. 자, 오늘도 시크릿 뽑기에 도전을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판마트의 시크릿은 정말 더럽게 안 나옵니다. 과연 여기서는 어떤 빌런이 나올 것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셋, 하나 둘. 자, 이번에 나온 거는 트리메인 부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트리메인 부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여기 있는 신데렐라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계모라고 합니다. 못됐어 못됐어, 정말 정말이지 못된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에서는 신데렐라에 나왔던 빌런 트리메인 부인이 나왔습니다. 다음 빌런 가봅시다. 여덟 번째는, 오, 여기 크루엘라다. 자, 이번에 나온 빌런은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왔던 크루엘라가 나왔습니다. 이 크루엘라의 포인트죠. 흰머리 검은머리 반반. 참 요런 스타일이 소화하기 힘들텐데 소화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리고 요렇게 노란색 모피코트, 이 크루엘라가 모피코트를 좋아해서 그 달마시안들을 잡아다가 모피코트를 만들려고 했다더라고요. 나는 몰랐지. 나는 101마리 강아지에 나오는 그 달마시안들이 귀엽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런 고초를 겪는지는 몰랐어. 좋아요, 다음 빌런. 하나 둘. 오, 뭐야? 오, 나 순간 약간 뒷모습만 보면은 해리포터의 스네이프 교수님 생각나잖아. 스네이프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온 친구는 라푼젤에 등장한 빌런이죠. 고델이 나왔습니다. 이 라푼젤을 탑에 가두고 세뇌를 시키고 이 라푼젤의 힘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마더 고델.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해놨는데 뭔가 서로 둘이 어색한 사이예요. 자, 이제 세 개가 남아있는데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빌런이 숨어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댓글놀이, 나는 이 빌런을 좋아한다. 꼭 디즈니 빌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안쓰럽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을 빌런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열 번째 빌런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백설공주에게 이 독이 든 사과를 먹이기 위해서 이 모습의 여왕이 늙은 마녀로 변신하는 약을 먹었죠. 그래서 변신한 모습이 이건데, 할머니인데 주름이 한 개도 없어. SK2를 발랐나? ST로더를 발랐나? 주름이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자, 여기에 백설공주가 있는데 백설공주가 들고 있는 사과보다 이 마녀가 들고 있는 사과가 더 커요. 거의 뭐 그냥 한 방에 죽이겠다. 자, 이제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두 개에서는 어떤 빌런이 나오게 될지, 오늘도 과연 시크릿을 뽑아내지 못할 것인지 한번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를 시간 하나, 둘, 셋 누르셨죠? 갑니다. 이번에 나올 빌런은, 우와,
반딱반딱스 반딱반딱스 말레피센트가 나왔습니다. 자, 피규어도 너무 예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레피센트와 말레피센트 드래곤 이렇게 한 세트가 나왔고, 우리 같이 사진 찍자. 나도 같이 사진 찍자. 오. 자, 이렇게 해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친구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빌런 요거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백설공주 여왕님이 나와도 너무 좋지만 시크릿도 하나 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마지막 빌런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빌런 여왕님일까요? 시크릿일까요? 하나, 둘, 셋! 아, 여왕님. 자, 마지막으로 나온 빌런 백설공주에 나왔던 여왕님이 이렇게 따단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왕비와 그리고 왕비가 변신한 마녀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는 백설공주, 뭔가 좀 어색한 그림이네요.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항상 주인공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우리 빌런 친구들을 개봉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규어 개봉기의 요약, 서로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